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무척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무엇보다 감기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전에 감기가 들려고 하면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치료 차원에서 화학약품을 구매하지 않고 약국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은 차가 있었어요. 차라기보다는 즙을 이용한 것인데요. 바로 그 재료가 무입니다. 무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겨울의 산삼이라고 할 만큼 효능과 효과가 좋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무입니다. 텃밭에서 키운 유기농 무를 이용해서 저는 이 강판에 무를 갈아서 식용 숟가루, 이게 바로 식용 숟가루예요. 식용 숟가루를 이용해서 감기, 천연 감기약을 만들어 먹었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감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는 바로 무와 식용 숟가루입니다. 차콜이라고 하는데요. 식용 숟가루, 그리고 바로 맛을 위해서 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세 가지만 있으면 천연 치료 감기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물을요, 갈기 좋게 해서 3등분을 해줍니다. 3등분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우선 제가 먼저 갈아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다 더 풍겨하겠습니다. 요즘은 좋은 녹즙기들이 있어갖고 이 무를 이렇게 강판에 가리면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녹즙기가 있는 분들은 녹즙기다 가셔도 되긴데요. 그런데 그런 기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판에 가는 것이 효능과 효과 면에서 성분 파괴가 영양 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무래도 요즘은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녹즙기를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갈았으면요. 다음은 대접에다가 모시 주머니입니다. 모시 주머니에다가 이 강판에 갈은 물을 붓습니다. 양은 뭐 정해진 양은 없고요. 반컵 내지 3분의 2컵 정도 해도 되고, 뭐 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즙으로 무즙을 이렇게 짜줍니다. 아, 맞네요. 그만 자고. 네, 이것을 여름에는 차게 마셔도 돼요. 그렇지만 겨울에는 좀 따끈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것을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 2분 데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데워지기만 하면요. 이렇게 이제 식용 숟가루, 이 차콜을 넣어서 이제 마시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효능 면에서는 아주 좋아요. 네,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이제 좀 양이 좀 많긴 많네요. 여기다 차코를 한 스푼을 넣어요. 한 스푼을 넣으면 까맣게 되죠? 잘 불어집니다. 이렇게 저어주고, 맛을 위해요. 약이라도 조금 맛을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꿀을 조금 가미합니다. 그러면 더 먹기가 수월하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네.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간단하죠? 이걸 더 따끈하게 데울 수도 있고, 뭐 그냥 차게 드실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이 온도는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 대신 무가 없을 경우는 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배를 이용하면 맛은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겨울에 산삼인 무는 겨울무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즘 이 계절에는 감기 처방약으로 이 무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무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무를 한 조각 후식으로 먹어보면 굉장히 그 속이 시원해지면서 트림이 착 올라오면서 아주 소화가 잘 되는 그 기분이 나잖아요. 바로 그 작용, 소화작용도 있고 또 가장 주된 어떤 효능이 바로 해독작용이에요, 무가. 그리고 또이 천연숟가루, 이것도 바로 또 해독작용이 가장 주된 그 효능이고 성분이 들어, 해독작용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와 차크를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무즙을 만들어 먹는다면 시너지 효과로서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아주 잘해주는 그런 제품으로서, 식품으로서 아주 우리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감기, 초기 감기에는 이거 먹으면 금방 아마 효과를 볼수 있고요. 중간쯤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무즙을 먹는다면 아마 감기에 대한 그 고통이 경감시킬 수 있어요. 어차피 감기는 어떤 약을 먹더라도 시간이 흘러야만 낫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화학약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천연 재료는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 한 며칠 이렇게 먹어준다면 감기에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해독작용과 더불어 우리 몸이 청소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제가 그 천연약품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용했던 바로 감기 예방 겸 치료약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저 같은 체질은요, 이 숟가루, 이게 식용 숟가루는 이 소나무로 만드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차크를 타서 먹으면요, 변비가 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차크 양을 조금 줄이시고, 또 대신 더 물을, 이 차크과 이 무즙을 먹는 그 기간에는 물을 좀더 많이 드셔주시면 아마 변비에도 좀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체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주 이 차콜 무즙을 먹으면요. 변이 아주 굉장히 시원하게 더잘 나온다는 분도 있어요. 아주 반대에, 상반되는 그런 결론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변비가 생기는 체질은 조금 어떤 부작용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점을 좀 착안하셔서 양의 조절이라든지 참고하셔서 이 무차콜즙을 겨울에 차처럼 따끈하게 데워서 마신다면 예방도 되고 감기의 고통의 그 경감도 시키는 그런 역할로서 아주 우리의 건강에 상당히 좋은 그런 천연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천연약을 이 감기, 이 추운 이 겨울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서 모두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